끝까지 갈 수 있다면 You are all my love You are all my life 내 모든 걸 걸어서 나는 널 사랑해 안 그래도 구준표를 어떻게 물먹일까 고민 중이었는데 일석이조의 제안이라 승낙했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거야? 왜?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 지 여자를 나한테 뺏기고 길길이 날뛰는 구준표에다 지네 엄마한테 돈까지 받아 챙긴 걸 알면 엄마? 나한테 이런 짓을 시킨 사람이 구준표의 어머니란 말이야? 선배가 협조만 했으면 그 돈 선배한테 반은 주려고 했는데 잘 좀 해보지. 무슨 뜻이야? 선배가 내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순간 게임의 목적은 구준표 하나가 돼버렸거든. 구준표한테 왜 이러는 건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구준표한테 복수할 이유가 적어도 세네 가지씩 될 텐데 그걸 다 들으려고요? 진실을 말해. 구준표한테 왜 이러는 건지, 구준표가 너한테 어떤 잘못을 한 건지 말하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우리 형한테 잘못을 했지. 형? 기억나? 천덕꾸러기 이복 동생을 애비보다 따뜻하게 대해줬던 우리 착한 형 얘긴데 잔지 선배 날 잘 봐요. 누군가 떠오른 사람 없어요? 여긴 학교가 아니야. 지옥이야. 안 돼! 설마 옥상? 빙고. 형한테 안부 전해줄게요. 거의 폐인이긴 하지만 잔디 선배에게는 웃으면서 하거든요. 너 그래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치만 선배랑 친해지면서 선배가 이대로 그냥 나한테 오면 복수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어서 들어가! 잔디야 금잘지 너 괜찮아? 조용히 안 해? 아! 구준표! 구준표! 금잔디 너 괜찮지? 아무 일 없는 거지? 구준표 왜 왔어? 어쩌려고 온 거야? 확인했어? 응, 혼자 온 게 분명해. 겁대가리 상실한 놈. 너 오늘 제삿 날인 줄 알아. 여자는 놔줘. 곧 죽어도 멋있는 척은 하셔야겠다. 그렇게 안 되지. 피떡에다도 누구 때문에 손가락 까딱 못할 텐데 그런 명장면은 여주인공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주셔야지. 안 그래? 시작해. 야! 구준표 살려주세요. 구준표
멈춰. 아프냐? 자, 이제 살려달라고 빌어봐. 무릎 꿇고 지져봐라. 그럼 내가 여자를 보내줄게. 안 돼. 구준표, 하지 마. 하지 마. 자, 이제 금잔디를 포기한다고 말해. 빨리 말해. 그건 안 되겠는데. 뭐? 19명 막혔냐? 그건 못하겠다고.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진 않은데. 죽여준다면 어쩔 수 없고. 말해. 빨리 말해! 금잔디! 금잔디! 금잔디, 정신 들어? 구준표. 야, 이 바보야. 진짜 너 때문에 놀래 죽는 줄 알았잖아. 누가 할 소리. 너야말로 바보 아니야? 왜 맞고만 있냐? 그런 놈들 10명쯤 덤벼도 끄떡 없다며. 무슨 뻥쟁이야, 저거. 바보, 멍청이, IQ 두 자리 이 김팅아. 뭐? 네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놈들이 네 손가락 하나 건드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는 게 홀라하니까. 아, 근데 그래서 일부러 죽도록 맞아주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왜 달려들어?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쩔 건데? 하여간 그놈의 오지랖은. 바보, 멍청이, IQ 두 자리, 분팅 사자 자식. 뭐? 야! 아, 혹하면 환자를 때려. 이게 뻑하면 여자를 때려. 아, 나 진짜 아프거든. 아, 진짜 아프거든? 그 말이 나오냐?
거야? 이게 다 뭐야? 야, 강산. 울지 말고 말해봐. 왜 그래? 아빠 삽질업자한테 잡혀갔어. 아유, 잔디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니? 니네 아빠 죽으면 어떡해? 빚 못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산 사람들 간이고 콩빠지고 다 빼다 판다는데 아빠 죽으면 어떡해? 아우, 니네 아빠 어떡하면 좋으니? 아우, 아우, 세상에 이게 무슨 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저 회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뭘 말입니까? 지난번에 했던 제안. 아니, 그 반에 반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 좀 살려주세요. 아마 생각해도 저희들 도와주실 분은 강 회장님밖에 안 계셔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일에는 순서란 게 있지 않습니까? 순서요? 잘못한 일은 사과부터 하고 갚을 건 갚고 도울 건 돕고. 전 사업하는 사람이라 계산도 순서도 정확하지 않은 건 딱 질색이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해야죠. 지난번엔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그런 모욕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저 이러시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거지? 아, 그럼 괜찮아.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 왜 그래? 아빠도 무사히 돌아왔는데 뭐 초상 났어? 설마 이거 설마 아니야. 그거 맞아.
엄마. 그럼 어떡해. 니네 아빠 죽게 그냥 둬? 우리한테서 이렇게 큰 돈 당장 어디서 나? 글쎄 그 돈 도로 갖다 줘요. 뭘? 갖다 주라고? 싫어. 안 돼. 내가 이 돈 어떻게 해서 구해온 건데. 그리고 이 돈 돌려주면은 당장 어떻게 뒷감당할 건데? 내가 해. 내가 벌린 일이니까 내가 한다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넣는 다 갚을 테니까. 잔디야, 네가 갖고 가. 당신이 뭘? 어떻게 해? 글쎄 갖다 주라고. 하여튼 내 말 거역하면 그땐 정말 알았어. 잔디야. 아? 너 준표들이 형 정말 좋아하지? 대답해봐. 나한테는 아빠가 더 중요해요. 미안하다. 우리 딸 예쁜 사랑에 집 만드는 아빠래서. 사랑은 누가 사랑을 했다 그래? 아빠. 사랑이야. 그거 사랑이다 잔디야. 아빠하고 견줄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는데 아빠가 어떻게 알아. 우리 예쁜 딸 아빠 노릇을 19배나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까 봐. 야! 회장님, 금잔디 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무슨 용건이죠? 돈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들었는데 괜한 자존심 부리지 않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내린 결론입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지켜보니 거래에 꽤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하자고요, 딜. 이제 더 이상 저나 저희 가족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뭐야? 그럼 진짜 우리 준표랑 사귀기라도 할 생각이라는 건가? 그건 저랑 구준표 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우리 서로 좀 더 솔직해지기로 하죠. 우리 쪽에서 잔디양과 그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든 점 인정해요. 그러니까 잔디양도 우리 준표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네. 저랑 구준표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두 사람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구준표랑 약속했거든요. 절대 어머니를 핑계삼아 헤어지진 않겠다고. 이 돈 잔대양 어머니가 나 앞에서 무릎 꿇은 대가인데 잔대양의 그 철없는 자존심 때문에 다 날릴 건가요? 하찮은 서민 가족의 자존심 가격으로는 파격적인 기회인데 후회하지 않겠어요? 자존심에도 가격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럼 회장님 자존심은 얼만데요? 맹랑함이 지나치고 서민 자존심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그거 모르시죠? 근데 이제 구준표는 알거든요.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 지 여자를 나한테 뺏기고 길길이 날뛰는 구준표에다 지네 엄마한테 돈까지 받아 챙긴 걸 알면 119 부르셨죠? 불 끌어왔는데요?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너 하나밖에 난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넌 이런 내 마음도 모르겠지. 너의 하루에 날아 넘겠지. 학기 얘기야. 밀가루에 달걀 그리고 반드시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부쳐야 된다고처럼 흐르고 있어. 너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난 행복이야. 아직 나의 마음 우리한테 이게 직방이더라고. 시가도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에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너를 사랑한다 입가에만 돌아. Baby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어딜요?
금잔디 아니야? 우리 빨리 진자한테 이르자.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야, 딱 보니까 프로포즈의 향기가 솔솔 풍겨오는데? 프로포즈는 하도 발발거리고 사고를 치니까 목줄이라도 걸어놓을까 싶어 그러는 거지. 금잔디가 뭐 애완견이냐? 근데 네 성격에 이거 금잔디한테 무사히 전달될까 심히 걱정된다. 뭐 목줄 어쩌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금잔디가 아니지. 간만에 돌려차기 한방 나오는 거 아니야? 금잔디의 필살 돌려차기? 그러고 보니 살짝 그리워지네. 니들은 뭐가 재밌다고 웃어? 나면 짜증나 죽겠구만. 연주료. 악보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악보가 없네요. 대신 심부름 하나 해줄래? 야 윤지호, 너 왜 추운데 사람을 불러놓고 똥개 훈련을 시켜? 구준표? 금잔디. 여기다 손 쑥 넣고 가만히 있어. 여기 뭐 있다. 이게 뭐야? 아, 보면 몰라? 목걸이잖아. 야, 이건 아니지. 너 취향 독특한 건 알겠는데 이거 완전 여자 거잖아. 김칭아, 네 거야. 어? 네 거라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엔 진짜 잃어버리면 죽는다. 딱 하나? 그래. 진짜 딱 하나?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한 거니까 절박. 이게 나고 이 안에 있는 게 너야. 어째서? 어째서 넌 별이고 난 달인데? 금잔디는 구준표란 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달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달을 놓지 않을 거야. 거봐! 안 하던 짓 하니까 감기 걸리잖아. 감기 걸린 거 아니고 그냥 기침이 난 거거든? 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인공위성 아니야? 이쁘다. 진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목걸이네.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니야? 로맨틱이고 뭐고. 그 소리 들으니까 부담 확 되는 거지. 아, 벌써부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돼 죽겠다. 행복한 투정하고 있네. 뭐? 야, 난 누가 널 위해 만들었어 하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정표를 준다면 그게 유리 조각이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자. 어디? 어디긴. 스키 타러 가야지. 지금 제가 뭘 했니?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목걸이 준표 선배한테 받았다고. 하, 참아, 이건 도저히 참아질 수가 없어. 니들 금잔디 같은 애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아니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금잔디는 정말 용납이 안 되지 않니? 어. 얘들아, 가라. 잔디 죽었어. 조심!
아니야. 괜찮아? 정신 차려. 내 말 들려? 가을이야! 가을이야. 괜찮아? 여보, 글쎄, 그건. 그래요, 내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말아요, 알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나도 당신도 아니에요. 신화를 그냥 이대로 버릴 셈이에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지기... 여보? 여보? 회장님. 상황이 안 좋아요. 준표. 우선 준표부터 찾으세요. 나랑 당장 출국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나 초콜릿 많은 거. 잔디야, 너 목걸이 어디 갔어? 목걸이 여기? 목걸이. 야. 목걸이 어딨지? 니들은 뭐야? 선배, 혹시 금잔디한테 목걸이 주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별속의 달, 그거 맞죠? 어떻게 하냐고 묻잖아. 금잔디한테 그거 갖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뭐? 풀린 건지 버린 건지 아까 산위에서 잃어버렸을걸요? 어떻게 선배 마음을 그렇게 허술하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금잔디 그게 선배를 우습게 알자. 아! 정리하려고. 목걸이 왜 안 했냐? 목걸이 그게 구준표 잘못했어. 분명히 목에 걸고 있었는데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잃어버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어? 넌 매번 이런 식이야. 진심으로 다가가려 하면 내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버려. 너한테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찮냐? 구준표, 오해하지 마. 진짜 그런 거 아니거든? 진짜... 너란 여자 사람 정말 질리게 한다.
멍청이, 띨띨이, 바보. 야, 금잔디, 너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뭐야? 지금 즉시 모셔오라는 회장님 지시입니다. 어서 가시죠. 싫어. 회장님, 회장님께서. 글쎄, 마귀 할머니 뭐라 그랬던 날 안 가. 그렇게 전해. 그러니 회장님께서 안 간다. 안 간다고. 뉴스 속보입니다. 경기 강원 일대 폭설주의보로 산간 지역의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가을이야, 또 무슨 일이야? 잔디가 산에. 얼른 목걸이 찾아갖고 돌아올게. 목걸이? 준표 지금 어디 있어? 부럽다. 잠깐 귀찮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잠깐 화장실 좀 가지. 혹시 별 목걸이 잃어버리지 않았니?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거 네 거 맞구나. 그거 어디 있는지 가르쳐줄까? 낮에 산장 카페 종업원이 주웠다고 보관한다고 메모 붙여놨던데. 가봐. 진짜? 어디로 가면 돼? 일로? 고마워. 그땐 너무 당연한 듯 오늘 내게 안부를 묻네요. 나 그저 잘 지낸다 했죠. 그땐 정말 날 너무 모르죠. 아직 이러다 진짜 뭔 일 나는 거 아니겠지? 일은 무슨 일?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천한 서민 주제에 우리 준표 선배의 단 하나뿐인 정표를 봤더니. 아, 맞아. 그 기집애가 분수만 알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까지 뭘?
너희들 잔디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화장실까지 따라올 거야? 너무 안 넘는 거 아니야? 잔디가 목걸이를 찾겠다고 혼자 산장으로 올라갔대. 구준표, 들려? 금잔디, 아무래도 조난당한 것 같아.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엔 진짜 잃어버리면 죽는다. 딱 하나? 이게 나고 이 안에 있는 게 너야. 어째서? 어째서 넌 별이고 난 달인데? 금잔디는 구준표란 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달이니까. 잔디, 걱정 마. 넌 절대 날 벗어날 수 없어. 금잔디! 잔디야! 대답해! 금잔디! 잔디야! 야, 금잔디! 야! 금잔디, 정신 좀 차려! 잔디야! 구준표. 나의 구준표. 정신 좀 들어? 일부러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야, 이 바보야. 누가 너더러 그딴 짓 다 했어? 이러실 수 있겠어? 야, 잔디야. 내 말 들려? 야, 너 정신 놓으면 안 돼! 야, 금잔디. 기상학과 때문에 구조대도 지금 어렵대.
과실 만들래? 통제 중이라 접근도 못해. 금잔디! 잔디가 저기 있잖아. 눈 속에 지금 혼자 있다고. 놔. 지우야. 진정해. 괜찮아? 나 김선디. 선디야, 괜찮아? 김선디, 김선디. 너 이거 벗어야 돼. 여보. 다 벗어. 준표. 안 그럼 죽어. 너 미련한 고집 떨다 얼어 죽을래? 반항해도 소용없어. 널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내가 너 생명의 은인인 거 잊지 마. 뭘로 갚아줄까? 도시락. 응? 너 맨날 먹는 그거 있잖아. 계란말이?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먹어보고 싶었어. 왜 웃어? 내가 아는 구준표가 맞나 싶어서. 놀리냐 지금? 도시락 싸서 소풍 가자. 둘이서. 준표야. 준표야. 괜찮아? 야, 니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당황스레 조심스레 자꾸 너만 부르잖아. 이런 내 맘을 다 그쳐도 네가 내 곁을 갑작스런 쇼크로 정신을 잃고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보세요. 선배. 빨리 타. 왜요? 무슨 일인데요? 급해. 네? 서둘러야 준표를 볼 수 있어. 선배.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준표 아버님 쓰러지셨대. 네? 30분 후 비행기가 뜰 거야. 인사도 못했는데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곧 돌아올게. 꼼짝 말고 기다려. 사랑한다, 금잔디. 정신 못 차리는 건가? 정신 못 차리는 건 아, 가만 있어.